예.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맡기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당 정책수석 부회장 중간서원입니다. 아, 먼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언론인들 위해서 앞에서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사진을 좀 찍는 자리로 모여주시고요. 마스크는 다 좀 그 잠깐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좀만 일어나시면 그 뒤에 조금 붙으시면. 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응? 일어나셔서? 안내 좀 해드리세요. 네. 조금만 더 붙으시겠습니다. 아주 걸려요, 잘 걸려. 감사합니다. 자리에 다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당정청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당의 상임선대위원장이시자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이낙연 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의 상임선대위원장이시자 당대표 이해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정식 정치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부 측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능우 복지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영호 국무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정인 해남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청와대 측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호승 경제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명 사회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발언 순서입니다. 먼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겸 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언론도 풀단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6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833명, 사망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큰 고통과 슬픔을 겪으시는 유가족과 환자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걱정이 크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만 우선 정부는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대구 경북에서부터 대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마스크 해외 수출량을 구매해 무상 공급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입처를 다변화하도록 신규 소재 검사기관을 장착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생산 원가를 충분히 보장해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 모두가 골고루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공급망도 확충해야겠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그분들과 관련돼 감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은 크나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관계자들의 안전이 다른 종교활동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오랫동안 손님이 끊겨 생계가 어려울 만큼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손님이 끊기는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연극과 음악을 비롯한 공연계도 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연극협회는 올해 한국연극의 해를 반납했습니다. 1년 농사를 포기한 셈입니다. 소상공인과 공연계에 대한 피해 지원도
시급히 세워야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코로나19로 전국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이 겪고 있는 고통은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위축, 사회적 고립감,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마음에 생긴 상처 등등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고통과 상처를 겪고 계십니다. 국민 모두가 대구 경북을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입게 될 상처와 피해를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필요한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면서 향후 피해도 예측해 추경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 지역에서 감염 확산을 막고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방역요원과 의료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드리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를 맞아서 긴급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국대본의 막중한 소위 맡으신 정세균 총리님은 대구 현지로 가셨습니다. 그만큼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는 이전과 다른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어제 5시 반으로 폐쇄가 됐습니다. 오늘 소독을 하고 이제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그렇게 순조롭게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강제 퇴출을 당한 그런 경험을 어제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필수 위생품인 마스크 수급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내 생산량을 모두 내수를 돌린다는 자세를 임하고 사재기나 비축 등 불법 행위를 남김없이 색출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정상적인 유통구조를 통해서는 마스크가 공급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행정조직을 통해서 그 국민들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휴교와 각급 학교 계약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절실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최대한 가동하고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맞벌이 부부 중 1위는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지도와 재정지원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과 경제대응은 단호하고 결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감염 확산의 근원이 되고 있는 교단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모든 신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해서 방역체계 안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모든 교단이 전폭적인 협조를 해주길 바라며 협력을 거부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발동해야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의 국회 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적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추경이 언제 통과될지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국회가 대정부 질의를 다 취소했고 지금 감염 문제로 국회가 저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추경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정부는 만반의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모든 의학적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모든 비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본 제약회사 회장은 큰 돈은 아닌데 이게 맵은 그 하나밖에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연구진들이 개발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 전량 구매를 해서 긴급하게 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가져야 할 자세는 과감하고 신속한 자세입니다. 이미 당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쏟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국민 대부분도 성숙한 자세로 개인 위생을 지키고 우회와 협력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국민과 당을 믿고 정부는 신속한 선제 대응을 과감히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단 1분의 시간도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의식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멈춰섰습니다. 긴급 방역을 위해 국회가 문을 닫은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어제 오늘 예정되었던 코로나 특위 가동, 대국민 대정부 질문, 그리고 상임위 법안 처리 일정도 모두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상하게 움직여야 할 국회가 금쪽같은 하루를 허비하게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하루 국회 밖에서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미래통합당 관계자 모두가 무사히 국회로 복귀하길 기원합니다. 심각한 상황에 걸맞는 강력한 대응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비상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코로나19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매뉴얼을 넘어선 고강도 조치를 취해야 할 순간입니다. 우선 마스크 생필품 등에 대한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스크는 지금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필수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국민의 불안정한 또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여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는 우리 국민 최후의 안전망일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유통을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만큼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해서라도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1 마스크, 2 마스크, 3 마스크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천지를 비롯해 대규모 집회 등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시간이 곧 국민의 생명입니다. 더 머뭇거릴 시간도 없습니다. 국민의 우려가 집중된 신천지 명단을 확보하고 시설의 잠정적인 폐쇄, 집회 등에 대한 중지 명령 등에 즉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신천지 측의 비협조로 전수조사가 난항을 겪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신천지 교인을 위해서도 빠르고 냉철한 결단과 정광석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광화문 집회도 이제는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자유와 또 관련해서 어떠한 연관도 지금 시점에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우리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하루하루 전망을 오가는 애타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말도 못 보내고 속만 태우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그 어려운 마음을 정부가 먼저 헤아리시고 계시려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임대료와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부터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또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을 위해 범국민 운동을 펼 수 있도록 미리 충분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비 촉진을 위한 카드 공제 한도 확대 등 창의적이고 강력한 조치도 추가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관건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또 그 목표로 밤잠을 줄여서라도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인적 끊긴 거리를 허탈하게 바라보고 있을 자영업자와 관광 공영 관계자들의 절망에 우리 정부가 가장 빨리,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의 시민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먼저 방역지휘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정세균 총리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며칠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경보 단계도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중수본과는 별도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방역과 확진자 치료 그리고 근본 사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해외 유입 차단 노력과 접촉자 격리 노력 등을 유지하면서 첫째, 초기 의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최대한 경증 상태에서 찾아내므로써 감염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중증도에 맞는 진료체계, 즉 의료전달체계를 잘 가동하여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최대 역점을 두고 철저히 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확진 환자가 크게 늘며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구 및 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서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방역 및 집중지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조하에 선제방역과 특별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기 예산 지원과 필요한 정책적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방역조치에 대한 예산 지원은 추경 등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2조 원에 이르는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정부로서는 그렇게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 모두가 구입하고자 하는 마스크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마스크 1일 생산량도 1295만 장까지 늘리고 또한 매점 매소 고시 그리고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 확진자 급증에 따라 마스크 수급 불안이 다시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협 등 공적기관에 마스크 일정비율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 개정안이 상정되어 논의됩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사토와 함께 근본 사태로 인한 경제 및 민생 여건 전반에 큰 어려움이 계속 축적되고 있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3주간에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 업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당장의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업종별 분야별 긴급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주부터는 긴급 지원 차원을 넘어 보다 강력하게 피해 지원을 지원하고 이번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소비, 투자,
수출 둔화를 적극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제1차 종합패키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근 며칠간 지역사회로의 전파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추경을 포함하여 재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 감염병 대응 역량의 보강, 피해에 대한 조기 극복, 그리고 어려워지는 경기에 대한 보강 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금융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주에 발표하게 될 행정부 자체적인 지원 방안에 더하여 추경 문제를 포함하여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상조 조제시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비상시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 과감하고도 신속한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 대책에서도 그러하고 국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경제 대책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 대책의 경우에는 이번에 큰 피해를 본 관광, 여행, 숙박, 외식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특히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지원하는 대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512.3조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만큼 과감하게 재정을 투여하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겁니다. 더불어 추경도 국회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급격히 확산된 현 시점에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경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때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기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미 2월 초부터 각 부처 차원에서 여러 업종별 부문별 대책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조만간 이를 하나로 연계해 특히 최근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말로만 특단의 대책이 아니라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사업을 담고자 합니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 발언 순서를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